일단 슛 타이밍을 못 잡고 있거든요. 오! 큽니다. 와! 아, 이건 올 걸 생각해서 패스를 준 야, 거네요. 반바스텐이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방금은 침투도 굉장히 좋았고 네. 방금 QW로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반바스텐 침투 후에 바로 바리슛.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선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 반바스텐의 그 침투 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방금은 반바스텐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. 클라이베리트가 루트는 열었지만 예.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. 미들 쪽 라인까지만 선수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오! 와! 2대 0까지 벌어집니다. 트레딩에! 아, 트레딩에도 안 꺼내주네요. 아, 세레머니까지. 네. 아, 이슬, 야, 역시 이 트레딩의 헤딩은 너무 감탄사가 나오네요, 진짜. 주고 가는데, 심리전 차방근! 한 번 더! 자, 외야 왼쪽 빨리. 나이스! 시드립! 와! 시드립을! 와! 순간적으로 씨! 와, 방금 진짜 이거 명장면인데요? 수비 두 명을 바보 만들었어요. 그리고 바로 가다가 다른 데 갈 것처럼 하다가 여기서 두 명에 한 명도 올 거로 생각해 보면 이거 여기서 두 명 뒷발로 끌었죠. 갈 것처럼 하다가 순간 그냥 제껴버리네. 인사이드로 해서 아 찼습니다만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반바스 파울이죠. 이건 그렇죠. 파울이죠. 아 여기 또 위험한 자리 프리킥 굉장히 또 멋있게 들어갈 거 요즘 명장면 많잖아요. 아, 중계했던 경기에서 나왔어서 이런 식으로 뛰어주고 바로 슛해. 골! 정확합니다. 아~ 예측하셨네요, 아주. 근데 저게 요즘에 골 루트에 하나가 또 들어갔더라고요. 그래서 저것도 많이 또 찾아보시면은 유튜브나 네. 이런 곳에 프리킥 모션 이런 거 있으면은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해보려고 되게 많이 여러 번 시도를 했었거든요. 근데 사실 타이밍 잡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이거 C로 불러서 그 다음에 뭐 CA로 패스 주고 막 하는데 저게 Q를 살짝 누르는 건가요? 자, 이 후반까지 정답할 시간에 멈췄습니다. 가끔 이렇게 열심히 선수 교체 눌러놨는데 이런 데서 골 먹혀가지고 괜히 골 먹혀서 야! 야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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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기! 로맨! 아까 말씀드린 아리엔 로먼. 야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면서 지금 이 전에가 세 명 있었어요. 나가네요. 그냥 쉽게 완전 로맨 골 넣고 나갑니다. 여유롭게 이거 보통 나갈 때 박수 받죠? 그쵸. 박수 받아요.